최선희가 지금까지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수장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 류 대사님이 말했던 노력, 운, 실력, 김정은의 믿음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 변화를 가장 밤새도록 고민하는 나라 한 곳을 뽑으라면 일본, 대한민국, 뭐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측하면서 보사 지내지. 보사 지내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선희가 떨어지지 않은 별처럼 보이지만 혹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네. 최선희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글쎄, 그러네요. 사실 운이라는 게 시대가 또 만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김정은 시대가 최선희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김정은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보면은 TV에 리설주, 그리고 또 현송월, 최선희 이런 여성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4대 세습의 스토리를 만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고 최선희란 인물은 그 쟁쟁한 남성들이 많은 데서 수장이 된 거거든요. 외무상의 수장이 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도 수상이 될수 있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은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일종의 뭐랄까 미리 최선희를 통해서 충격 요법을 주고 수상, 외교부 수상도 여자가 되는데 지도자도 여성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최선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 1사분기가 지나가는데 올해 뭐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국제적인 이벤트가 많죠. 일단 러시아는 끝났어요. 푸틴이 지금 87%로 당선이 됐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까지 당선이 된다. 최선희 입장에서 날개를 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양쪽,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양쪽 정상을 다 경험해 봤고, 또 가장 그 근접해서 어떤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한해이 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선에 개입할 그런 어떤 북한이 뭐 미국 선거에 개입할 주제는 못 되고요. 그것도 뭐 러시아 정도나 돼야지 그거 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푸틴은 이미 이제 또 완전히 그 종신집권의 그 발판을 마련했고, 여기다가 트럼프까지 되는데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원하는 건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군축협정이거든. 핵보충. 우리는 보유국이다.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이거 가지고 풀어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핵보충협정? Why not? 그러니까. 할수 있다. 이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우와, 이거 뭐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떡밥 던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우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필요하죠. 누구겠어요? 최선희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여기 리성권 보내겠어. 누구 보내겠어? 아까 말씀하다시피 올한해 정말 다단한 그런 해기 때문에 최선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아주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